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모든 게 날아갑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직, 당대표직 다 날아가고 그리고 민주당이 434억 원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재정 파탄이 올 수 있겠죠.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실 김명수 체제에서 완전히 좌파 성향의 판사들로 법원 지휘부를 다 그 간부들을 다 바꿔버렸죠. 그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해서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가장 큰 폐단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폐단이 재판 지연이었습니다. 재판 지연. 조국 재판, 울산시장 선거 불복해 재판, 모든 재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지금 심각합니다. 이 1년 안에 1, 2, 3심을 다 끝내야 되는데 그걸 재판부가 끌다가 지금 1심만 1년 9개월째 하고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끌다 안 되니까는 담당 판사, 부장판사가 사표도 내고 나가버렸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취임한 직후부터 재판 지연을 없애라, 재판 지연 폐단을 없애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는 연구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대법원장 산하에 연구팀을 만들어서 재판을 어떻게 지연시키지 않고 빨리 끌 수 있을까. 이것은 물론 정치 재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은 이재명 재판, 이하영 재판, 조국, 뭐, 이 황운하를 비롯한 이 사람들 재판, 이 조국의 대법원 확정 판결도 마찬가지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 받으면은 지금 바로 그 조국은 그 대법원 형사 3부에 배당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판결 안 나오고 있죠. 이것도 빨리 해야지 바로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재판 지연을 막아라.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 정치 사건도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재판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재판이 늘어지면은 고통이 심하죠. 그것이 일반 국민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끌지 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위정교사 이재명이 검찰 사칭하는 그 과정에서 이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해달라고 했다는 위정교사 사건. 이게 이러면 8월에 1심이 나옵니다. 8월이면은 지금 뭐 한 달 남짓 남았죠. 8월에 1심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이미 범죄 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류창훈 영장을 기각하면서까지 위정교사는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증인이 아주 단촐합니다. 당시 KBS PD와 그 위정을 한 김진성 씨 아주 단순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끝난 걸로 예상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들려온 그 조금은 뜻밖인 당연한데 뜻밖인 이야기는 선거법 사건이 9월 되면 8월까지 이 심리를 다 마치고 검사가 8월에 구형 때리고 9월에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들어갈 때 1심 판결에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였죠.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잡아댄 거 그거하고 또 하나는 백춘동 개발하면서 4단계 이 용도 변경을 상영을 해줬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 두 가지 거짓말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정인신문이 거의 다 끝났답니다. 이제 끝나서 이것도 8월에 구형 때리고 9월에 1심을 내린다. 이게 굉장히 좀 갑자기 빨라진 거죠. 선거법 사건이 왜 중요한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은 모든 게 날아갑니다. 모든 게 날아갑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직, 당대표직 다 날아가고 피선거권 박탈돼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434억 원 대선 때 보전받은 비용을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재산은
민주당 당사, 여의도 내 민주당 당사 한 400억 간다고 하죠. 그러면 그거 당사 팔아도 모자라니까는 재정 파탄이 올 수 있겠죠. 물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1심만 나와도 1심이 2심 대법원까지 그대로 결정되는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1심만 선고가 나와도 민주당은 독려를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지금 이재명 1인 체제인데 1극 체제인데 1극이 사라져버리면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다 민주당이 이 재정 파탄이 올 수도 있다. 이재명은 그대로 안고 갔다가는. 물론 뭐 이재명이 나중에 뭐 탈당을 하든지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 결별을 해야지 나중에 정치적으로 뭐 해결 방법을 찾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거법에 넣으면은 그 1심에 넣으면은 그때 이재명은 실각을 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묘한 게 이재명이 지금 8월 달에 당대표를 연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무렵에 1심에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직을 계속 가지려고 있으라고 하는 자,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당대표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계속 방탄을, 이제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다시 또 방탄을 해야 되면 이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체포동의안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대표는 그때 유창훈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유창훈 판사가 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뭐 지위 이런 것을 기각하는 사유 중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대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1심 판결이 딱 나오면은 자 이재명은 바로 손절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 관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판 속도를 높이는데 계속 그것을 이 채찍질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주의 베스트 인물로 꼽았습니다.